오케이. 중관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 카릴 문자랑 끼는 게 좋습니다. 중관청 진행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요거 야수 카릴 하나 빼고 심해 카릴 하나 박습니다. 예, 발광대를 잡으러 갈 거기 때문에 이 심해를 끼 주는 게 좋습니다. 200짜리를. 자, 이렇게 끼주고 아이템을 진정제를 가져갑니다. 진정제는 발광이 걸렸을 때그 발광이 만땅 되기 전에 먹게 되면 그 발광을 취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중관초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개새들이 있습니다. 들리시 소리. 이쪽에. 그러면 툭툭툭툭툭툭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라고 혈색의 덩어리 두개 먹고.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진행 방향은 이쪽입니다. 저기 야남들 있죠. 저 위에 법사도 하나 있습니다. 저 중간 위에. 그리고 여기는 이 구멍은 쇼컷입니다. 예, 지금 이쪽으로 갈 수는 없고 반대쪽에서 이거 쇼컷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행 방향인 이쪽 발광녀를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핏바위도 하나 주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톱단창은 식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거 뛰어내릴 때 조금 조심해서 뛰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밑에 이거 보이시죠? 예, 얘입니다. 점프, 이렇게 구르기를. 이게 몇번 실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오셔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을 등뼈 아니네 병든 장기 하나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고 아까 세팅을 했는데 안 했나? 진정제 세팅을 진정제를 하나 딱 넣어놓고 잡으러 갑니다. 어디 갔냐? 헤이 손을 아이고야. 저 위에 발광 게이지가 잘안 차죠. 일단 발광 게이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 먹습니다. 물약을 하나 먹고. 자, 얘가 손을 딱 벌리게 되면 내려올 때 패링. 안 죽었나? 아이고야. 이렇게 발광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패링 한 번은 안 되거나. 오, 저주받은 광아의 축축한 혈정. 회복 높겠는데? 야오, 아이씨, 내구도 하락이네. 정말 여기 작업하러 오셔도 되겠네요. 혈정석 작업. 사실상 저기 터지기 전에 잡으면 됩니다. 패링을 했는데 늦었네. 손을 탁 내리려고 할때 그때 딱 하는 건데. 하나 더 먹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짱 이렇게. 아까 한 방에 안 죽으니까 패링이 꼭 가서 한대 치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먹고. 만일에 진정제가 없으면 그냥 터지게 놔놓고 물약을 먹으면 됩니다. 아, 전마도 봤네. 자, 이렇게 해서 손을 뻗치고 내려올 때, 탕! 아이고야. 쉽지 않네.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원리만. 잡고. 하나 먹으시고, 물약 하나 먹으시고, 요렇게. 자, 광아의 축축한 혈장. 오, 이거는 고정으로 떨어지는 거. 물리 공격력 18%.
오케이. 야는 내구도 하락은 버리겠습니다. 무리. 야도 버리겠습니다. 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강아. 오 삼각형도 주구나. 이건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이구야. 여기 작업하러 오시면 좋네요. 설정서 작업을 조금 편안하게 게임을 하시려면 보자. 아이템이 어디 있나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얼쭉 다 잡은 겁니다. 자, 이 밑으로 진행하면 여기 개미들이 있습니다. 거미지, 거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야. 나 좀 너무 섣불렀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하나 다 잡고.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다 잡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뭐냐고 하면 뭐라지 이거를 나중에 그 제스처를 사용해서 내려갈 수 있는 오케이 하면 이 지금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를 나중에 만나셔야 됩니다. 제스처를 구해가지고 덩어리 지금 떨어지죠. 저 덩어리를 만나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작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물약을 아끼지 말고 계속 드십시오. 자 여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발광 걸렸으니까 천천히 이쪽으로 쭉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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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잡는 법이 없네. 발광 없애주고 물약 하나 먹고 라곤 걸고 총 아이고야 잘한다. 타이밍이 내가 왜 모르지 그래. 오랜만에 잡았었나. 물약 하나 먹고 자 아닌데 좀 빨랐다. 야 이 약물 다 먹겠는데. 났다.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다. 뒤로 빠꾸 약물 먹고 물약 먹고 자 좀 더 하자. 차 그렇지. 아우 느낌을 좀 알아야 되네 이거는. 이렇게 이제는 발광리는 다 잡았습니다. 자 수은탄 얻고 여기 아이템을 하나 얻습니다. 오케이 성가의 종 코업을 하게 되면 힐을 채워주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자, 한번 볼까요? 맞나? 야, 이 액티브 스킬이구나. 아, 여튼까지죠. 협력자에게 힘과 치유를, 생명의 힘과 치유를. 오케이. 아이템이 저기 이제 없습니다. 이제 싹 건너갑니다, 이제. 건너가서 이 뒤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는 몹이 없습니다. 이제 쭉쭉쭉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자의 지혜 하나, 신비의 축축한 혈정석 5 레벨 하나, 위대한 자의 지혜 하나, 위대한 지혜 하나, 위대한 지혜 하나. 총 위대한 지혜가 4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단 내려가서 정면을 보지 마시고 뒤로 딱 돌아보시면 혈질의 축축한 혈정. 오케이. 그리고 이게 광인의 지식. 여기까지 아이템 얼쭉 다 쭉 넣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강화 18% 얘는 아까 봤던 거고 피공격 21.6 이건 총에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비공격은 버리시고 이 두 개를 딱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철문 아까 미쿠라시 잡다 보니까 열쇠 하나 주었지 않습니까? 철문 열쇠. 그 열쇠가 여기 철문 열쇠. 이 철문 열쇠입니다. 얘를 주워 가지고 열게 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미꾸라지를 잡고 나면 이게 원래는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뜯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꾸라지 잡던 대로 다시 온 겁니다. 이게로 쇼컷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밖으로 쭉 갑니다. 여기 건물 보이시죠? 원래 진행 왔던 방향이 이 방향이고, 여기 건물 보이시죠? 건물. 큰 건물. 여기 내려가시면, 앞에 보시면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핏바입니다. 오케이. 여기 낭떠러지기 때문에 뭐, 자, 이렇게 핏바위를 한길 얻습니다. 얻고 난 뒤에, 이제는 귀환을 탑니다. 오케이. 그러면, 톱단창을 10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를 시작합니다. 톱단창을 9강에서 10강으로 가능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10강이 되면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할수 있는 게 야수 사냥이 단총. 이거는 강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강화를 하지 않냐면 나중에 되면 그 로가리우스 잡는 데 가서 보면 그 에블린을 줬습니다. 그 에블린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혈정성만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18% 말고 21.6% 피공격이 올라가야지 공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12% 21.6 12% 21.6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성검 아니 이제 오 물리 18% 오 삼각에 이것도 박아주는구나. 원이 물방울이 박아주는구나. 물방울을 받겠습니다. 그렇구나. 좋네. 그다음에 뭐 방사는 똑같고 18 아까 거기 가서 작업을 할수 있으면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한다. 수리할 거 없네. 강화도 다 했고 칼일. 이제는 칼일이 심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해를 할 필요 없고 야수나 스태미너를 받는 거를 개인적으로 뭐 스태미너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야수도 좋아하고 내장 공격이 있으면 내장 공격하는 것도 괜찮고 약간 그런 형식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56,000이 있으니까 랩업도 하고 그다음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뭘 구입하느냐? 여기서 안 파는구나. 여기서 걔를 안 파나? 아직 내가 안 지워서 그랬나? 아, 아직 안 파는구나, 얘가. 볼까요? 높다. 여기 있네, 진정제. 오케이. 일단 진정제를 꺼내놓고, 랩업을 해봅니다. Welcome. What? Very well. 계속 랩업을 합니다. 조금씩. 오케이. Farewell, good hunter. 이렇게 작업하시고, 다음으로 May you find 가시면 your 됩니다. worth in the waking world. 오케이.